딱새우 딱새우 소리나. 딱 소리 난다. 자, 짝짓기를 해서 지금 알을 베고 있는 딱청새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온 이곳은요 중리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왔습니다. 이곳 마을에서는 갯벌로 가서 다양한 체험들을 직접 할 수가 있다는데요. 그럼 에그박사가 어떤 생물들인지 생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박사 준비됐어? 준비됐어! Let's go go go! 하! 맞아! 됐어! 가보림마을은 어떤 곳인가?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가장 갯벌 상태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에그박사입니다. 자, 에그박사가 여기 뒤에 보이는 갯벌로 들어가가지고요 갯벌 탐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점프해야지. 점프. 점프하자마자 모자 바로 빠졌네요. 자, 그리고 지금 햇볕이 쨍쨍 내려뜨기 때문에 천연 오! 개가 묻어있어요. 개가 묻어있어요. 에그박사가 온 이곳은요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 갯벌에서 어떤 생물이 발견됐지 에그박사 양박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우유. 아, 귀염둥이 무슨 색일지 궁금하다. 씻으면 저기 한번 씻어봐 에그박사. 물도 까매가지고. 근데 이렇게 갯벌이 까만 거는 여러 가지 침전물과 그 다음에 그 영양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바다 냄새 나는데? 여러분들 이 갯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도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어? 새우야 새우! 딱새우 딱새우! 소리나! 여기 뭐 기어다닌다. 오! 우와 뭐야? 엄청 많아요 지금! 와, 여기 얼핏 봐도 한 20마리 됐는데 단체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뻘이 있어가지고 에그박사 물에 한번 씻겨가지고 다시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씻는 건 줄 알았는데 구멍이 커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여기 이제 조개 같은 거 바지락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바지락 같은 걸 담아가지고 물에 씻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박사가 열심히 채집하는 와중에 와, 이렇게 바다지렁이, 갯지렁이도 발견했습니다. 네. 낚시 미끼로 굉장히 유용한 녀석이죠. 박사. 요게 지금 뭐 움직이는데 여기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 천천히 물이 흐르듯이 살금살금 살살살살 움직이는데 마치 그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가 움직이듯이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인지. 뭔가 촉감은요 해삼 느낌이 나요. 오, 미끌미끌해. 그 밑부분은 이렇게 고동이나 다슬기 같은 부분이고요. 그 윗부분은 조금 말랑말랑하면서 딱딱해요. 그렇다고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처럼 엄청 딱딱한 건 아니고요. 오, 근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더듬이도 없어가지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진짜 껍데기처럼 딱딱해요. 근데 밑에 부분 말랑말랑하고 색깔에선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만 딱딱합니다. 자, 이 생물의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달팽이처럼 움직이는 이 생물의 정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에그박사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와, 이렇게 알려진 에그박사도 모르는 생물이 이거 갯벌에 오면은요 너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지락 죽기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바지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탕, 조개구이, 뭐 조개찜, 그렇게 조개로 다양한 음식들도 해먹을 수 있는데 뭐 조개는 또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양박사가 엄청 거대한 소라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소라게는 아니고 소라 속에 살고 있는 개야. 어? 여기에 이제 숨어서라. 오, 튀어나와. 큰 개구만요? 큰 개구마. 양박사! 에그박사의 긴급 제안! 이 갯벌을 가장 깊이 파기 대결을 제안한다. 여러분들 지금 에그박사가 이 갯벌 깊숙이는 뭐가 있을지, 그래서 갯벌을 지금 굉장히 깊이 파고 있는데요, 갯벌을 파면 팔수록 이렇게 찌득한 찰흙 같은 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엄청 깊어요. 지금 에그박사 팔이 지금 다 잠길 정도고, 그리고 에그박사 일어나지 못하겠네요. 짱뚱어다! 짱뚱어! 여기! 짱뚱어 어디? 짱뚱어 잡기에 도전해보자. 왼손으로.
자, 애교박사 뒤에 바로 저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요 녀석 잡을 수 있을지. 어, 잡았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살고 있는 요 짱뚱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친구 한번 씻겨볼게요. 너무 잘. 파란 색깔 빛깔을 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 빛깔. 보이죠? 예쁘네. 어, 굉장히 이쁘다. 이거 씻으면 이쁠 것 같으니까 일단 통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교박사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다가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도 지금 갯벌에 빠져가지고요, 묶여있는 상태고요, 엉덩이도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갯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물이 들어오면, 야, 너 빠졌는데? 아, 여기 나가질 못하겠어요. 다리 있다. 탈출. 거대 짱뚱어인지 알 거예요. 애교박사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 갯벌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쑥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새로운 거? 자, 이 갯벌에서는 한 가지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이 길쭉하고 앞에 있는 앞다리가 길쭉하고 그 다음에 등은 동그란 이런 개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생겼다 얘. 여러분들 이런 개 봤나요? 개 보면은 그 눈이 튀어나 있다가 위협을 느끼면 눈을 딱 숨기잖아요. 근데 그 튀어나와 있는데 눈이 없습니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애교박사 잡은 개는 앞다리가 진짜 일반 개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요, 눈이 양쪽에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모여있어. 굉장히 아유. 특이한 개입니다. 개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개는 진짜 여기만 사는 것 같아. 이 갯벌이 보면요, 바다에 그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다를 한번 필터해주고 걸러주는 거, 바다 찌꺼기를 한번 걸러주는 그런 곳이 바로 갯벌입니다. 자, 이거 봐서 갯벌을 판 곳에 거의 뭐 랍스타 크기의 짝총새우가 있습니다. 오, 커.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쉽게 봐야겠어. 자, 초록빛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번지가 있어가지고 딱딱 소리내는 딱총새우. 더듬이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자, 알뱃어요 지금. 자, 짝짓기를 해서 지금 알을 베고 있는 딱총새우입니다. 자, 그럼 갯벌에 올려가지고요, 이 딱총새우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 일단 향하고 있는데요, 구멍으로 가나요? 여기 보면은 빈 구멍도 있고요, 그다음 안에 다른 생물이 들어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딱총새우가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다리 달린 새우. 자, 세 마리의 딱총새우들이 물로 들어갑니다. 자, 딱총새우를 보고 있는 가운데 뾱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짱뚱어를 또 발견했습니다. 자, 짱뚱어 색깔을 보니까 일단 씻겨봤어요. 씻겨보니까 양옆에 있는 지느러미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의 짓을 이용해서 이 바닥을 점프점프해서 이동을 하고요,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또 들어갈까요? 자,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오, 바닥. 아, 그리고 배 쪽에 지느러미가 또 있습니다. 빨판 같은 지느러미가 있어요. 우와! 오, 대박이세요. 큰 돌 같은 걸 갖다 드니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도 일단 작은 돌도 한번. 하나, 둘, 셋. 우와! 과연 몇 마리 있을 것인가? 한 15마리 예상하는데 준비됐나? 알겠어. 여기가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까지. 일단 여기 불가사리가 있죠, 불가사리. 자, 여기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소라 빈 껍데기 안에 뭐가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개가 살고 있습니다. 오! 알이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자, 알을 벤 개입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와, 배에 이렇게 털처럼 알이 가득 있어요. 자, 이런 개는 잡아가지 말고요, 풀어줘야지 또 개가 많이 생활을 하겠죠. 원래 있던 곳에 잘 키워주렴. 자, 애교박사와 양박사가 이거 갯벌에서 채집한 생물들입니다. 일단은 개가 가장 많고요, 개도 보면 알록달록하고 크기가 다양한 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박사가 잡은 요 찢기 앞다리고 굉장히 큰 개, 요 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고동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우리 해삼처럼 생겼는데 꾸물꾸물 기어가는데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앞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꼬리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딱딱 소리를 내는 딱총을 쏘는 딱총새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애교박사가 가로림만 해서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고 채집하고 생태의 보고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